이렇게 모여서 서로 째려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또 5초 정도 우당탕 하다가 일어나서 회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슈퍼볼 정도는 한 번씩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미식축구 보는 법 쉽게 쉽게 갑니다. 미식축구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이 지역의 합은 100야드예요. 1야드는 실제로는 0.91m지만 그냥 편하게 1야드는 1m로 보시면 됩니다. 이 끝나는 양쪽 선은 축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골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양쪽 끝에 10야드씩 엔드존이라고 있는데 왜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은 농구 스타일과 축구 스타일의 혼합입니다. 우선 농구스러운 부분은 게임 시간은 총 1시간인데 이걸 4수로 나눠서 1, 2, 3, 4 쿼터라고 부릅니다. 게임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리고 경기를 진행하다가 멈추면 농구 처럼 시계를 멈춰놓기도 합니다. 좀 헷갈리는 컨셉은 어떤 경우엔 시간을 멈추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흐르는데, 이 부분은 케바케가 많으니 일단은 스킵하고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구처럼 선수는 중간중간에 마음대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축구스러운 부분은 우선 한 팀의 선수가 11명이라는 점, 축구장과 경기장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팀 내의 선수들은 공격조와 수비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 교체가 자유로우니까 11명씩 수비팀 공격팀으로 짝을 맞춰놓고 상황에 맞게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스페셜팀이라고도 있는데 특별한 상황들을 위해 감독이 미리 편성해놓은 선수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는 한 팀 선수가 꽤 많습니다. 목적은 역시나 점수를 상대방보다 많이 내서 이기는 것인데요. 점수를 내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필드골, 터치다운, 엑스트라 포인트, 그리고 세이프티입니다. 첫째, 필드골은 경기를 진행하다가 공을 차서 노란 골대 사이로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3점을 받습니다. 보통 차는 선수의 사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찰 수는 없고 40야드 라인 이상 침투 후 시도해볼 만합니다. 둘째는 터치다운이라는 방식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죠. 선수가 공을 갖고 상대방 골라인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공을 들고 뛰어가든 날아오는 패스를 잡든 둘 다 인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존을 활용해서 공격순 선수가 그 안에 먼저 들어간 후 공을 잡아내면 그 즉시 터치다운이 됩니다. 대충 공을 차서 3점을 받아도 되는데 굳이 적진 끝까지 침투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6점이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도 비유가 되는데요. 필드골이 상대방에 대한 단순 폭격이라면 터치다운은 육군이 상대방 진영을 완전 점령한 격이죠. 세 번째, 터치다운을 하면 보너스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 플레이는 친절하게도 두 가지 옵션 중 뭘 할지 선택권도 줍니다. 첫째, 공을 이런 방식으로 차서 저 노란 골대 사이로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필드골과 같은 방식이죠. 둘째, 거의 다 도착하기 직전인 2야드 선상에 공을 놓고 딱 한 번 공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입니다. 첫째의 경우는 1점이 추가되고 둘째의 경우는 골라인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면, 즉 또 터치다운처럼 해내면 2점을 줍니다. 첫 번째 방식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방식으로 해서 터치다운을 하면 6점 플러스 1점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이프티입니다.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공격팀이 전진을 못하고 오히려 계속 뒤로 밀리다가 자기 진영 엔드존까지 밀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비팀이 2점을 받습니다. 공격팀은 밀려버리기 전에 거의 대부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세이프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는 방식은 A팀이 B팀을 향해 공을 이렇게 차고 B팀의 선수 한 명이 그 공을 잡고 A팀의 골라인을 향해 뛰게 되죠. 그대로 잘 뛰어서 골라인에 도달하면 터치다운이 되겠지만 보통은 중간에 이렇게 잡힙니다. 심판은 선수가 넘어진 순간 공의 위치를 보고 표시해둡니다. 이때부터 몇 번 보신 적이 있는 이런 쭈그리고 서로 노려보는 형태의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미식축구의 룰은 이때부터 4번의 시도만에 반드시 10야드 이상을 가야만 합니다. 각각의 시도를 플레이 혹은 다운이라고 부르는데 공격권을 4번은 주겠다는 개념이죠. 전쟁에서 작은 전투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4번 만에 10야드를 돌격해내면 성공적인 전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10야드 이상을 갔다면 그 선수가 넘어진 위치에서 다시 4번 만에 10야드를 가야 하는 상황이 리셋됩니다. 한 번에 뭔가 잘해서 10야드를 가든 4번 만에 겨우 10야드를 가든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4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10야드도 못 가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식축구에서의 공격권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보통은 네 번째 플레이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진영 골라인에 가깝다면 아까 말씀드린 필드골을 시도하는 데에 네 번째 플레이를 사용하죠. 만약 그렇지 않고 너무 멀다면 그냥 차버립니다. 이걸 펀트라고 부르는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상대방은 공격권을 넘겨받게 되겠죠. 어차피 공격권을 뺏길 것 같으니 멀리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각각의 플레이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우선 공은 중간에 있는 이 선수가 갖고 있긴 한데 이 뒤에 있는 선수가 암호 비스무리한 온갖 소리를 질러대면서 공격수들만이 아는 타이밍에 공을 건네봤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뛰거나 앞에 나가 있는 선수를 향해 던져주거나 아니면 다른 잘 뛰는 선수에게 공을 건네줘서 그 잘 뛰는 선수가 뛰는 거죠. 네, 미식축구는 이게 다입니다. 뛴 경우는 넘어진 곳이 어디냐를 보고 패스를 했을 경우는 만약 공을 제대로 잡으면 그 즉시 그 지점까지 뛰어간 효과를 갖습니다. 공을 갖고 있는 선수가 상대방 태클에 의해 넘어지면 아까 4번의 10야드 룰에 따라 다음 플레이를 또 하면 됩니다. 만약 패스를 했는데 공을 못 잡고 공이 땅에 닿으면 그 즉시 그 플레이는 끝납니다. 1야드도 못 가고 플레이만 한번 날려버린 셈이 되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세켄은 6라고 써있는데 이건 두 번째 다운이고 6야드를 더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다운에 4야드를 갔나 보네요.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선은 모두 TV 시청자를 위한 CG 그래픽인데 파란 선은 플레이를 시작한 곳, 노란 선은 합 10야드를 가서 4번의 10야드를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공격팀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전투를 위한 목표점이죠. 경기 진행을 보시면 심판 숫자도 많고 뭔 노란 손수건을 던져대고 하얀 모자 쓴 심판 대장 같은 사람이 모라모라 방송도 하고 하는데요. 반칙이 있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심판이 친절하게 마이크를 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미식축구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구나 농구에 비해 쉽게 특정 플레이의 공격 전략과 선수의 개인기를 둘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수가 공을 들고 뛸 때는 미리 약속된 작전에 따라 앞에 있는 선수들이 길을 터주려고 노력합니다. 공을 던지기로 작전을 짰을 때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최대한 공을 들고 있는 선수, 즉 쿼터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공을 패스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수비팀에서는 이렇게 마구마구 뛰어들어서 쿼터백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이쪽 앞에 있는 선수들은 수비팀 선수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공격팀 선수들은 쿼터백을 보호해주기 위해 수비적이죠. 쭈그리고 있어야 하는 게 규칙이 아니고 플레이가 시작되자마자 달려들거나 달려드는 사람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비팀이 공격팀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그에 맞는 작전이 먹히거나 수비수 한 명이 좋은 플레이를 하면 시작하자마자 우당탕하다가 3초 만에 플레이가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공을 들고 달려가는 선수를 수비수가 넘어뜨리는 것을 태클이라고 하는데 그 태클을 피하기 위해 몸 대 몸으로 페이크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종종은 예술의 경지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공을 드리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현란하고 신기한 무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펌블과 인터셉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을 들고 뛰던 선수가 넘어지기 전에 공을 흘려버리거나 패스를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가 낚아채서 잡은 경우입니다. 상대방 선수가 공을 갖게 되면 턴오버가 되어 공격권이 즉시 넘어갑니다. 턴은 게임할 때 내 차례야 내 차례야 하듯 차례라는 뜻이고 오버는 넘어갔다는 뜻이니 상대방에게 차례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공격권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경기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말로 듣는다고 쉽게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TV에서 생방이나 하이라이트 보실 때 화면에 덕지덕지 나와 있는 숫자들과 얘네들의 목표가 뭔지 궁금증 정도만 해소하시고 경기를 몇 경기만 보시면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